안녕하세요. 서울 랩타일입니다. 에게르니아 속에 속하는 호주 도마뱀인 데프레사. 커먼네임은 피그미 스파니테일드 스킹크. 뭐 데프레사라는 학명으로 더 유명한 아이들인데요. 이 친구 영상을 짧게 올렸더니 너무 짧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한번 기치 스킹크랑 그 피그미 스파니테일드 스킹크 영상으로 한번 좀 남겨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치 스킹크. 호주 건개형 도마뱀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바닥재를 샌드를 쓰고 있고요. 좀더 은신할 수 있는 좁은 공간, 좀 이렇게 꽉 끼는 느낌의 그런 은신처를 많이 넣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전 샵이다 보니까 은신처를 너무 과하게 놓으면 관리도 좀 힘들고, 그리고 손님들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사육 환경을 꾸며가지고 키우고 있고요. 바닥재는 엑스테라의 레드 샌드입니다. 한 2포, 4.5kg짜리 2포 정도 넣으면은 딱 요런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이 친구고요. 우선 기치 스키크. 꼬리가 아주 가시가 매력적인 친구예요. 몸도 보면은 갑옷을 입은 것 같고 지금 약간 탈피를 하고 있어서 발색은 좀 덜한데, 제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고, 올라와 봐. 한 손으로 씹으려니까 힘드네요. 도망갔네. 쏙 나오고. 네. 스킹크답게 보시면은 다리가 좀 짧아요. 스킹크의 어떻게 보면 매력인데, 이 큰 머리, 몸통에 비해서는, 그리고 짧은 다리. 요게 포인트라고 봐요, 저는. 보시면은 성격은 조금 예민해서 뭐 위협적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조금 도망은 좀잘 가고요. 핸들링이 이렇게 잘 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생겼고요. 또 계속 씁네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은신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끼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예, 나와라. 예, 이런 식으로 암컷, 수컷, 한 쌍이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도. 보시면 뭐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그런데 막 핸들링이 잘 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도 보시면은 이 녀석들이 기치스킹크를 좋아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에게르니아 속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사실 몸값이 좀 비싼 파충류들의 경우는 좀 성격이 좀 예민하고 사육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좀 잡식성이라 뭐 채소랑 귀뚜라미, 뭐 슈퍼푸드 이런 것들로 키우면 되고, 사육 난이도는 일반 주행성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그닥 예민하진 않아요, 사육 자체가. 뭐 성격은 예민해도 사육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조금 큰 어려움 없이 키우실 수가 있어요. 딱 매달려가지고. 보신 분이 용 같죠? 좀 멋있게 생겨가지고. 혹시 꼈을까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보통 이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가, 보통 파충류들은 알을 낳는데 난태생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기치 스킨 같은 건 보통 한 마리에서 세 마리 그 정도까지 낳고요. 이 친구들은 준성체라 조금만 더 크면 아마 번식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국내에서 데프레사, 아니 기치 스킨 번식 사례도 있고요, 다른 샵에서. 네. 저도 내심 살짝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꼬맹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기치 스킹크보다는 좀 작은데 몸값은 훨씬 비싼 피그미 스파니테일드 스킹크 데프레사. 친구들 보면은 좀 작은데도 보시면 이렇게 스판 밑에서 일광욕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도마뱀들 여기만 하더라도, 사육장만 보더라도 약간 얘가 숨어 있을 공간들이 좀 많아요. 근데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광욕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관상도 좀 좋고 그렇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자, 보자. 요만해요. 이 친구는 기치승키에 비해서는 좀 소형종이라서 뭐 새끼를 낳아도 뭐 1년에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값이 좀더 비싼 것도 있고요.
꼬리에서부터 보면 엉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길이가 대략 한 10cm 정도 돼요. 이제 꼬리까지 포함하면 13.5cm, 뭐 14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종이라서 이 친구도 밥을 아주 잘 먹고 적응을 잘했어요. 같이 놓고 사이즈 보면 진짜 귀여워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 호주종들 이런 애들한테 빠져가지고 사실 저도 끌려고 그러니까 겁먹어가지고 다들 숨었네요. 꼬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영상이 흔들리겠지만 한번 손에 다시 한번 얹어볼게요. 나와라. 완전 숨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요즘 많이 빠진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까, 건조한 사육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 보니까, 그 곰팡이라든가 사육장, 이런데, 사육장 내부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잘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짠. 두 놈이 숨어가지고 딱 이러고 있네요. 보면은 패턴이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암컷과 수컷이 보면은. 얘도 한 쌍이고요. 준성체급?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튕길 수가 있으니 일단은 나와라.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통 제 은신처 같은 거 꾸미실 때 여기 바닥재 위에다가 그냥 놓으면 바닥재를 애들이 파고 들어가다가 그냥 영상 찍혀서 좀 뺄게요. 그 바닥재랑 은신처의 틈을 파고들다가 이렇게 밑으로 여기 좀 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은신처, 특히 무거운 은신처들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재 위가 아닌 바닥에다 놓고 잘안 흔들리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친구들 보면은 참 생긴 게참 순진무구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밥도 잘 먹고.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상 기치승킥과 데프레사로 불리는 에게르니아 속 아이들 호주도마뱀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